네,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좀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네 분 모두에게 한 30, 40초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토론을 하시면서 상대방 의견에 공감이 되는 부분이라든가 마지막으로 강조를 하고 싶은 주장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희찬 의원님부터. 예. 그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이 이렇게 중단되는 데 대해서 안보에 구멍이 생긴 건가 불안해하는 국민들도 계시다는 지적, 또 그런 논의가 한국 정부와 긴밀한 협의 속에서 이루어져야 우리가 또 믿고 신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을 이 자리에서 또 하게 되었습니다. 하게 되었고,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그냥 숨막히는 과정이 시작됐다. 우리가 70년 동안 구경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니 왜 비프스테이크 먹으러 갔는데 수프만 나오느냐, 고기는 왜 안 나오냐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좀 기다리고, 기다리면 아마 일이 잘 진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시작이 반이기 때문에 남은 네. 절반의 성공을 위해서 좀 힘을 모을 때다. 우리 국민도 그렇고 정당들도 그렇고 국회에서도 이제 좀 이걸 네. 좀 격려하는 결의안도 좀 같이 통과시키시기 바랍니다. 예. 네, 정병규 의원께서. 저는 뭐 우리 그 박영선 의원님 여당 입장, 여당도 아닌데 같은 여당의 입장에서 있는 노희찬 의원님. 예. 그 두 분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은 저는 뭐 분명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 역할에 대해서 저는 높게 평가를 해요. 그런데 그 역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성과를 갖고 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해나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예요. 여기에서 토론에서 상당 부분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우려의 각도가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좁혀갈 것인가 하는 것은 여당의 입장에서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충분하게 야당에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켜갖고 함께 가야지. 이것은 이제는 여야가 따로 없어요. 이제 이 문제를 푸는 데에는 우리가 하나가 돼서 정말 지혜를 네, 모아가야 된다. 너무 열띠셔서 제가 짧게라는 말만 계속해드리고 있습니다. 네네. 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최대 암덩어리가 북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북핵을 완전히 폐기해서 남북한이 함께 손을 잡고 협력과 교류의 장으로 네. 나가서 통일 시대를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남북정상회담에 의해서 북미정상회담이 순조롭게 가고 있는데, 다만 북미정상회담에서 아쉬운 게 많이 있습니다. 그 아쉬운 것,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는 지금 대한민국 패싱, 또 대한민국의 안보 불안감을 네. 후속회담에서 채워나가서 국민들이 보기에 아주 안정감 있게 북핵 폐기가 제대로 로드맵이 지정되기를 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저는 함께 가야 하고 또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정병국 의원님의 또 의견, 또 원유철 의원님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걱정들 뭐 공감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그 정책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제도적으로 만들려면 국회가 여기에 함께해야 된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국회는 4.27 판문점 선언의 법제화를 위한 국회 비준, 이것을 좀 조속히 우리가 함께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리고 일단 비준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다음부터의 이 과정을 국회가 함께 지켜보고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것이 앞으로 우리 국회가 해야 할 그러한 네. 큰 과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